전일 글로벌 증시를 들뜨게 했었던 위안화 절상이 호재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간밤 뉴욕 증시는 장 막판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다우는 전일 대비 8포인트 밀렸습니다. 한국 증시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 시장 편입이 결국 좌절됐습니다. 그러나 편입 검토 대상인 워치리스트는 유지돼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이르면 오늘 국회 국토위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붙이겠다고 해 갈등이 예상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정안을 처음 내놓았지만 양측의 제시의 격차가 너무 커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측은 4,118원을, 노측은 5,110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선정시의 최혜린입니다. 중국에서 날아든 위안화 절상 기대감, 예상보다 큰 우리 증시의 모멘텀이 되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5% 이상 뛰면서 1739포인트, 1740포인트에 바로 턱 밑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때문에 이제 전 고점이라 할 수 있는 종가 기준 1752포인트에도 한 10여 포인트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게 됐습니다. 외국인도 7거래일 연속 사주였고요. 어제도 적지 않은 규모인 3천억 가까이 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아시아 통화가 동반, 우리 원화도 위안화 절상에 따라서 동반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환차익을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환차익에 베팅한 외국인 매수세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어제 기관도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었죠. 1700포인트 넘긴 시점에서도 순 매수해주는 모습, 프로그램도 우군이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면서 7천억 가까이 매수세가 유비됐으니까요.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한번 확인해볼까요? 네, 코스피는 거의 한 30포인트 가까이 올랐죠. 1739로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이틀째 올라보긴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시장에서 거래소 대비해서 소외가 되면서 500포인트 심리적 저항으로 느끼는 모습 발견됐죠. 자, 어제 무엇보다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서 주목받았던 것은 외환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하루입니다. 단 하루 만에 30원 이상이 빠지면서 1170원대로 밀려내려왔습니다. 장중에는 1170원이 깨지기도 했었지만 단국개입 물량으로 추정되는 것에 의해서 겨우겨우 1170원 선은 유지를 하고 마감이 됐죠. 아시아 증시 어떻게 끝냈는지 볼까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한 2.5%, 대만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바로 중국의 상해종합지수죠. 아주 시원스럽게 3% 거의 근처까지 2.9% 이상 올랐습니다. 자, 이 정도에 올라서자 이제 BNP 파리바 모건 스탠리에서는 상해종합지수 3,500포인트 간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 증시까지도 아시아 증시와 동반해서 위안화 절상 기대감으로 모두 다 상승세로 끝났습니다만 뉴욕은 정작 그렇지가 못합니다. 아주 소폭이나마 내렸는데 장 막판에 하락 반전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우는 그나마 하락폭이 조금 제한적이었는데요. 일단 한 자릿수의 하락폭을 보인 뉴욕 증시. 왜 뉴욕은 위안화 절상 기대감의 수혜를 끝까지 받을 수 없었는지 보다 자세한 이슈 들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 한번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위안화 절상 가능성에 희비가 엇갈린 뉴욕 증시였는데 장 막판에 고꾸라졌다고요? 네, 오늘 뉴욕 증시의 재료는 단연 중국의 변동관리 환율제 복귀 선언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증시에서 호재가 되기도 하고 악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21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8.23포인트 0.08% 하락한 14,442.4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S&P 500 지수는 0.39% 내렸고 나스닥 지수 역시 0.9% 떨어졌습니다. 이날 증시는 전형적인 정강 후약 양상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주식발 호재를 반영하며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위안화의 유연성이 확대되면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산업 원자재 수요도 늘어나 세계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우지수는 한때 100포인트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미국의 수출 기업에는 호재일지 몰라도 수입 회사와 소매 기업에는 악재라는 인식이 확산됐으며 이로 인해 주가는 장 마감 1시간을 앞두고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주요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면 미국 소비자들은 부담이 되고 이는 결국 소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또 약세를 지속하는 유로화 가치가 위안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는 것도 주가의 악재가 된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홈디포와 같은 소매 유통주와 금융주가 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네. 게다가 가뜩이나 세제 지원 끝나고 나서 주택 지표들이 좋지 않은 가운데 메리디스 피트니 금융업종 유명 애널리스트 뭐 월가 쪽집게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데요. 미국 주택 시장에 더블 딥을 경고했다면서요? 네. 금융 전문 애널리스트인 휘트니의 말 한마디가 증시 하락을 더 부추겼습니다. 메리디스 피트니는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올 하반기 미국 주택 시장이 더블 딥 이중 침체에 빠질 것이 확실시 된다며 이로 인해 미국 경제 회복세가 방해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휘트니는 주택시장의 더블딥을 예상하는 이유로 은행들의 공격적인 주택 차압을 꼽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에는 주택 공급이 초과를 수요를 초과하면서 주택가격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미국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휘트니는 또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용 축소도 경기 회복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금융개혁 정책도 시장 친화적이지 못해 성장세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뭐 주식시장의 훈풍은 못 몰아 넣었습니다만 상품시장에는 호재였겠습니다. 위안화 절상 재료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21일 국제유가는 중국의 환율 변동성 확대 발표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석의 텍사스 원유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64센트 0.8% 오른 배럴당 77.8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7월 물 거래는 이날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금값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금값은 이날 지난 주말보다 17.60달러 1.4% 하락한 온수당 1240.7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품시장 동향까지 들어봤습니다. 설경제신문 뉴욕투파원 권구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증시는 위안화 절상 기대에 따른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장 막판 1시간에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결국 소폭이나마 떨어지고 끝이 났습니다. 다외 하락폭이 비록 한자리 숫자에 그치긴 했지만 어쨌거나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 뉴욕증시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어제 중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1740을 눈앞에 두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 장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센터 배성형 연구원 전화 연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위안화 얘기하기 전에요. MSCI 선진지수 편이 불발 뉴스가 떴는데요. 이 뉴스가 오늘 우리 장에 어떤 영향 줄까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시장에서 이미 상당 부분 뭐 예상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 다행히도 뭐 워치리스트에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급격한 뭐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그런 재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이미 국내 지수가 FTSE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면서 네. 기타 다른 자금적으로 일단 뭐 3분의 2 정도는 일단 계속해서 편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금일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 실패에 따른 실질적인 뭐 자금 유출의 가능성이나 그런 것은 거의 그런 것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제도 정말 거의 한 3천억 가까이 사줬던 외국인도 달아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우리 코스피가 1739포인트, 40포인트에 딱 한 포인트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데 사실은 2분기 실적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참 부재해서 증시가 지지부진할 것이다 라고 한 찰나에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라는 재료가 떴단 말이죠. 한동안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시즌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이 중국 모멘텀이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뭐 시장이 작년 9월 이후에 네. 1550과 1750의 그런 박스권을 보였는데요. 역시 박스권이 이번 주에 네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충분한 모멘텀이 수반되어야 고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실적과 수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뭐 실적 모멘텀은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가 여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글로벌 증시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현재 PER이 8.7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실적 모멘텀은 갖춘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1700선에 다가서면서 펀드 환매가 다시 늘어가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소 부담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다행히도 이번이 네 번째 시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1700선과 1800선에서의 그런 펀드 환매가 일단은 상당 부분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한70% 정도의 물량이 일단은 계속해서 손바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나온 그런 위안화 절상 재료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일단 단기적으로 좀 기대감을 높이고는 있지만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일단 다소 기대치가 높지 않았느냐 그런 시장의 평가가 나오면서 좀 국내 증시는 오늘 일단은 뭐 다소 좀 속도 조절하는 그런 양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중국 재료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위안화 절상 기대감 얘기가 나오기 전에 생각했던 지수보다는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조금 더 올라가는 지수대에서 전고점 돌파 시원하게 하기보다 조금 또 다시 조용한 조정이 또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일단 뭐 가파른 조정보다는 차분한 그런 조정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7월 중에 저희가 예상해 볼수 있는 변수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표된 EU 정상회담에서 25개 유럽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7월 중순에 발표하기로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중에 계속해서 유럽 재정 위기 국가들의 그런 국채 만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뭐 7월 정도에 그러한 변수들을 한번더 확인하려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수는 한 템포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 보유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위안화 절상 수혜주 사면은 좀 늦은 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격 매수는 이제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안화 절상 수혜주로 예상해 볼수 있는 것은 일단은 뭐 중국 내수 확장에 따른 국내 IT와 자동차 업종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수혜주는 역시 이제 중국 섹터와 같이 경합을 할수 있는 철강과 조선 업종이 될 수가 있겠는데 어제 실질적으로 국내 위안화 절상에 따른 국내 원달러 강세의 그런 영향 때문인지 어제 환율도 30원 이상 급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IT와 자동차보다는 철강과 조선업종 쪽으로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철강과 조선 섹터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싱거운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었던 면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절상 재료가 어차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장기성 재료이기 때문에 환율도 역시 압력을 당분간은 좀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따라서 철강이나 조선 섹터 쪽으로 좀더 포트폴리오를 일부 비중을 좀 옮기시는 전략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아직 뭐 이러한 업종들이 경험적으로 PER이나 PBR 측면에서 역사적인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중국 모멘텀이 어제 어떤 뉴스 보니까 수혜를 안 받는 업종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IT 자동차는 또 여기는 여기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가운데 과연 그러면 결국 실적이 좋은 어떤 기존 주도주로 따라갈 것인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눌려 있다가 지금 이런 재료를 받아서 좀 많이 급하게 급등하는 이쪽을 찾을 것인지 결국에는 중국 모멘텀에 대한 어떤 받는 수혜 강도는 다르겠지만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재료들도 약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결과적으로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줘야 됩니까? 일단은 뭐 기존의 포트폴리오 비율이 기존 주도주와 기타 철강이나 조선과의 그런 비율이 약 7대 3 정도였다면 현 시점에서는 6대 4나 5대 5 정도로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아무래도 어느 그한 섹터에 치중되기보다는 현재 시장의 흐름이 주도주의 강세와 그다음에 빠른
장중 섹터별 순환매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존 어느 섹터로 이렇게 한쪽으로 급하게 치우치기보다는 그런 적절한 포트폴리오 비율의 그런 조정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때 전략을 한번 기존 주도주, 위안화 절상 수혜주, 포트폴리오 비중을 위안화 절상 수혜주로 아주 조금 더 늘려보는 전략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기초로 해서 테마주 그리고 개별주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암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위안화 절상 수혜주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네, 역시 위안화 절상 수혜주 얘기인데요. 예. 아무래도 어제 이제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그 바로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대중국 수출 기업인데요. 그 조선주 그리고 뭐 철강주 그리고 뭐 일부 건설주까지 이제 모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저는 이제 철강주가 좀 인상적으로 보여가지고 철강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철강주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뭐 포스코도 어제는 전일은 5.9% 상승을 하고요. 현대제철도 큰 폭으로 6% 이상 상승을 하면서 네. 그리고 그 외에 좀 중소형 그 철강주들도요. 뭐 동국제강, 현대하이스코, 세아제강, 동부제철까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런 이유는 위안화 절상이 좀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중국 쪽에 수출을 하는 그 철강 수출하는 포스코가 철강 가격 인상을 약 한 10% 정도 인상을 이제 예고를 한 상황이어가지고 그 외에 다른 철강주들도 인상이 철강가격 인상이 기대된다 이런 이런 이제 호재 때문에 이제 주가 올랐는데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중소형주나 이런 좀 테마주보다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저가 메리트가 있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철강주는 이렇게 좀 큰 대형주 종목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오늘은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제 이미 뭐 현대제철 포스코 한 6%씩 이렇게 내외로 오르기도 했지만 포스코는 아직은 멀었잖아요. 갈 길이. 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 분기별로 철강석을 계약하는 그런 악재와 함께 그리고 이제 철강석 원재료 값이 상승과 함께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약 두 달간 25% 정도 이상 하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제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가 메리트는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포스코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위안화 절상으로 국제 철강 가격이 안정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제철과 포스코를 비교하자고 하면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 내수산업 위주의 철강 사업을 하는 회사로 분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 비중 뿐만 아니라 그 수출 비중이 약 철강 생산의 한 30% 정도를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의 뭐 가장 큰 직접적인 수혜주는 아무래도 포스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단기간에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단기간에 한 두 달간 25% 이상 낙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출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철강석 분기별 계약의 악재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호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으로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포스코가 가겠지 하고 중간 한 5월 말, 뭐 6월 초 이때 좀 사셨다가 다시금 약간이나마 꺾이는 걸 보고 아우 아직은 아닌가 그러셨던 분들 이제는 가는 거 정말 맞습니까? 예, 글쎄 이제는 아무래도 이제 좀 포스코는 항상 그 중국 얘기가 나오면은 왔다 갔다 하던 종목이었었는데요. 네. 우선 뭐 워낙 재무적으로 튼튼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비중이 3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 절상은 아무래도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여도 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를 보셔도 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사실상 63만 원이었습니다. 63만 원에서 현재 지금 뭐 보통 흔히들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 쌍바닥을 좀 바닥을 저점을 확보한 가격이 44만 7천 원, 45만 원 이하에서는 네. 아무래도 그 바닥권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지지선을 확실히 보여주는 선인 거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바닥을 찍고 약간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대량으로 터졌기 때문에요. 맞아요.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아놨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가장 매물대가 많고 거래가 많았던 이 54만 원을 목표가로 정해놨고요. 아, 요거는 뭐 단기 1차 목표가고요. 만약에 더 큰 호재가 줄줄이 나오고 중국에 글쎄 저는 이제 뭐 중국 위안화 절상에 이어서 이제 금리 인상 카드는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한번 중국 내수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중국 내수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글쎄요, 포스코 정고점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선 1차 목표가는 54만 원으로 잡아드리고 싶고요. 매입가는 역시 뭐 크게 전일 종가에서 크게 멀지 않은 49만 2천 원. 아, 49,000원이면 좋은데. 예, 그렇죠. 49,000원 가 좋을 것 같은데요. 매입가는 49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쌍바닥을 좀 보였던 44만 원을 바닥 그 손절가로 정해드리고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많이 뛰었으니까 오늘 그래도 어제 종가 정도로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가격은 올 것도 같습니다. 오늘 뭐 설마하니 또 엄청나게 뛰어서 시작하지는 않겠죠. 네, 현대제철 얘기도 아까 앞서 하셨는데 현대제철하고 이제 잠깐 비교도 해주셨지만 차트상으로 현대제철은 이미 거의 다 회복은 지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현대제철은 포스코와 비교를 하자고 하면 사실상 뭐 하락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하락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요. 뭐 뿐만 아니라 해외 자동차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현대제철에 아무래도 이런 그 냉연강판 같은 걸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그런 성장성을 바탕으로 주식이 뭐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었는데 반대로 성장성 아직까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동한 고로의 가동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뭐 고로를 이제 그 생산하면서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을 상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이제 현대제철이 약 이틀 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종가상으로 한 2.3%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날이 바로 골드만삭스가 현대제철의 뭐 그 목표가를 뭐 7만 원대로 낮춰버리면서 매도 리포트를 낸 날이었었는데요. 반대로 이제 국내 증권사의 국내 대다수 증권사들은 글쎄요, 골드만삭스에 반대되는 오히려 매수 의견을 좀 목표가를 높게 잡으면서 내놨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이제 약 2,800억 정도 추정을 하는데요. 이 수치는 1분기 영업이익 1,300억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강판이 이 철강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대 자동차의 생산량이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수 있을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현대제철은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때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근데 그 모건 스탠리가 그러면 뭐라고 하면서 리포트를 안 좋게 냈나요? 골드만삭스가 그 매도 리포트를 냈었는데 골드만삭스 매도 리포트는 하반기에는 이 철강 업종 자체가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가격으로는 최근에 뭐 이 철근 스크랩 가격이 하락하고 그리고 이 고로 가동을 하면서 고정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상, 손익상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뭐 국내 대다수 증권사도 그렇고요. 저도 아마 저의 개인적 의견도 이런 고로 가동률의 그 고정 비용은요. 지금 현재 고로 가동을 인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분히 상세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 쪽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셔도요. 예, 지금 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요. 다시 한번 거래량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도 역시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 보셔도요. 예. 전고점 요 두 번 부딪혔거든요. 지금 이제 96,000원, 97,000원대를 두 번 부딪히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뚫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 예, 만약에 이번에 중국발 호재가 다시 한번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요. 충분히 그래서 전고점 뚫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1차 목표가는요. 지금 전고점보다 약간 더 위인 지금 98,000원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네. 매입가는 예, 역시 전일 종가에서 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종가보다 약간 상승한 모습을 보이는 93,0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를 매입가로 정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역시 이중 바닥을 보이고 있는 8만 원대를 손절가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위안화 절상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역시 토픽은 역시 철강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오늘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대한 얘기 차트까지 보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야 될 텐데 어떤 뉴스 얘기를 이어서 나눠볼까요? 예, 그 손해보험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그 생명보험사들이 최근에 많이 상장을 하면서 손해보험사들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생명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 손해보험에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차보험료가 아마 인상이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현재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뭐 정비수가 인상으로 자동차보험료가 한 2에서 4% 정도 오를 거다. 이런 네. 이제 이런 보험료 인상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자동차보험 회사에 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4분기 이후에는 자동차보험 현재 손해율이 좀 약간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런 손해율도 안정이 될 것이라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그동안에 이미 주가는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뭐 삼성화재, 현대해상, 뭐 LIG 손해보험, 동부화재, 메이츠화재 같은 종목들은 이미 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 있는 상태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흐름을 타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가장 탑픽으로 꼽는 종목이요. 현대해상과 LIG 손해보험인데요. 네. 지금 뭐 사실상 이런 개별 뭐 현대해상의 특별한 호재, 뭐 LIG 손해보험의 특별한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예. 이 자동차 보험주의 전체적인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호재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고 네. 회사의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바로 두 기업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의 역시 뭐 가장 큰 호재라고 하면은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하반기에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네. 것들이 가장 큰 이제 그 투자 포인트고요. 그리고 뭐 사업 비율 개선 그리고 장기 신계약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요. 뭐 추가적인 호재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거래량 상승하는 것들이 좀 기술적인 호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예. 역시 좀 그런 호재가 반영돼 있다는 걸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가는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언뜻 보시면은요. 한 20일선을 타고서는 뭐 부드럽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역시 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뭐 2009년 말과 2010년 초 해가지고 약간 조정을 받았다가요. 지금 오히려 다시 상승하면서 예. 거의 뭐 신고가 52주 신고가 근처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주봉으로 보니까 전고점은 지금 26,4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저는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뭐 거래량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매수 수치가 확실히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현대해상 목표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28,000원으로 정해드리고 싶고요. 네. 매입가는 전일 종가에서 약간 조정을 받을 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입가는 25,000원으로 정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절은 왜 23,000원인가요? 손절가요? 네. 손절가는 지금 뭐 주봉으로 보시면은요. 네. 지금 23,000원 부근에서 지금 요 부근에서 이제 한번 전고점을 갱신하는 위치가 요 위치였었거든요. 네네. 지금 요 위치였기 때문에 만약에 요 위치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이 23,000원이 무너진다고 하면은요 추가적으로 18,000원 선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요 손절 라인은 23,000원으로 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현대해상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 LIG 손해보험 얘기도 좀 들어보죠. 일단 현대해상보다는 조금 더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차트상으로. 네, 차트상으로만 비교하자고 하면은 LIG 손해보험이 상승폭은 현대해상보다는 많이 작습니다. 아무래도 매출 면에서 좀 차이가 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수급 면에서도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네. 네,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외국인의 관심 받지 못하고 있지만 기간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두 종목 다 확실한 매수 주체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호재는 그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그리고 금리 인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지금 매수로 접근하셔도 늦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역시 현대해상과 같습니다. 지금 목표가 28,000원이고요. 그리고 매입가는 25,000원, 손절가도 23,000원 좀 똑같이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대해상, LIG 손해보험. 현대해상은 외국인의 수급이고,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LIG 손해보험은 기관들이 많이 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슬슬 외국인이 많이 담아주는 장으로 약간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현대해상이 수급으로만 놓고 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좀 더 탄탄한 매수 주체를 꼽자고 하면 외국인이 좀 더 탄탄한 매수 주체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의 뭐 최선호주라고 하면은요. 네. 예, LIG 손해보험보다는 현대해상 쪽으로 그리고 그 전체적인 손해보험 회사 중에서 메리츠 화재같이 좀 더 작은 중소형주도 있지만은요. 네. 중소형주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대장주들이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큰 종목인
현대해상 그리고 LIG 손해보험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손해보험주 그리고 철강주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지난주에 구조조정 이후가 기대되는 건설주는 해가지고 삼성물산, 한라건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뭐 사실상 제가 이제 저번 주 추천을 하고 나서 네.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물산과 한라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안화 저성 호재를 가지고선도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뭐 하지만 하락하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글쎄요. 그 위안화 저성이 만약에 건설주에도 호재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종목 중에 이제 그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건설주보다는 여행 관련 종목이 시세가 많이 나고 좋았었는데요. 뭐 아시아나항공이 크게 사실상 올랐죠. 아시아나항공은 예. 제가 드렸던 목표가 근처까지 지금 저는 이제 목표가 저번 주에 만 원을 설정해 드렸었는데 네. 지금 뭐 9,010원 정도가 있습니다. 충분히 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계속 그 올라오는 모습이요. 신고가를 내고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 조정받고 다시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 네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잠깐 예.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약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요. 목표가 만 원은 그대로 설정해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요. 지난번에 또 살펴봤었던 종목들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까지 들을 수가 있었네요. 시장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암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20일 우리장 개장을 약 한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글쎄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뛰면서 출발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지수만 간단히 확인해보죠. 네, 코스피가 거의 한 9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1730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은 497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이 예상됩니다. 네, 6월 22일 우리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까지 위안화 절상 수혜감이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막판 1시간을 남겨두고 매도세가 점증하면서 다우지수의 경우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자릿수 하락을 하면서 끝이 나고 말았는데요. 때문에 우리 증시 오늘 조금 안 좋은 출발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이 결국 불발됐다는 안 좋은 뉴스, 그러나 예상했던 뉴스가 들려온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큰 폭으로 빠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오르면서 출발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29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는 것 같네요. 코스닥은 497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약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서 출발을 하는 셈이죠. 자, 삼성전자가 0.7% 정도 내려서면서 출발하고 있고 어제 6% 큰 폭의 위안화 절상 수혜로 거의 대장주로서 분위기를 만들어줬었던 포스코. 어제 6%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확히 49만 원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1.7% 하락하면서 14만 3천 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어제 KB금융 모두 다 2% 정도 괜찮은 상승폭 보여줬지만 오늘 소폭이나마 내리면서 지금 코스피는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1730에서도 멀어지고 있는 상황 보여주네요. 한국전력 어제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정부 당국자 발언으로부터 나왔었죠. 어제도 한 뭐 2% 이상,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늘 한국전력 정도만 시총 한 15위 중에서 유일하게 오르는 종목으로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모비스는 현대차와 함께 좀 약한 모습. 현대중공업도 어제 5% 이상 삼성중공업과 더불어서 조선 섹터 또 철강과 더불어 함께 크게 올랐었는데요. 오늘도 0.8% 정도 일단은 내려섭니다. 하이닉스도 1% 내림세.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전자는 어제도 약했고 오늘도 약하고 96,500원까지 내려왔네요. SK텔레콤, KT 어제 모두 경기 방어주들, 뭐 KTNG까지 모두 다 조금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KT 정도는 그래도 강보합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어제 우리은행의 자회사 관련해서 PF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2% 이상 급락했었는데 어제 장에서도 급락, 오늘도 2.8% 급락. 좀 낙폭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5,000원대도 위태롭습니다. 삼성전기도 1% 가까이 내리고 있고 롯데쇼핑은 오히려 1% 이상 밀리네요. 신세계가 롯데쇼핑과는 조금 대조적으로 플러스를 달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NHN도 1% 이상 밀리며 KTNG는 오늘도 약한 모습. 삼성물산 저희가 좀 전에 차트까지 봤었죠. 어제도 딱히 많이 오르지 못했었는데요. 기타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 오늘도 1% 이상 밀립니다. 삼성 SDI도 어제 이미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스럽다 해서 내렸었는데 오늘도 역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리면서 18만 원에서 조금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17만 8천 원. 현재 코스피
수치가 1725포인트 정도는 일단 유지하려 하는 모습 속에 1730은 깨졌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다 지금 마이너스를 달고 출발했고 코스피는 약간씩 더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은 떠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박성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뉴욕 증시가 조용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어제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네. 중국 위안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강세를 지키지 못하고 하락하는 데 영향받았고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전일 대비 13포인트가량 하락한 172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한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83억 원을 순매수해 8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무산에도 불구하고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가스, 통신, 종이목재 업종이 이제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증권, 화학, 운수장구, 전기전자 업종이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일 5% 이상 상승하며 가장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던 철강금속 역시 0.7% 가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기아차, KT, 한국전력, 하나금융주의 등 일부 종목만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외국인들은 8일째 일단 떠나가고 있진 않은 것 같긴 한데요. 계속해서 사주고 있지만 일단 업종별로는 조금씩 어제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재료가 나오기 전만 해도 증시가 좀 지지부진할 거고 전고점 돌파, 글쎄 뭐 시도는 있겠지만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찬찬히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어제 잠깐 뭐 깜짝 선물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나왔던 어떤 속도감이 있는, 속도 조절이 있는 그런 상승을 여전히 예상을 하십니까?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전 고점의 저항은 다소 있겠지만 네. 종목별 반등 시도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유럽발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한 급락 부분을 대부분 만회한 이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했던 국내 증시가 중국 위안화 절상 이라는 소식이 주식시장의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중국 정책 당국 위안화 절상을 계기로 기존과 달라졌거나 향후 예상되는 변화들을 점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위안화 절상으로 한국 등 아시아 지역 통화의 동반 강세가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투자금 유입이 증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의 잠재적인 소비 여력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선진국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 또는 일부 상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안화 절상을 계기로 중국은 인플레이션 및 자산버블 우려가 완화되는 한편 중국의 출구 전략이 늦춰질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IT와 자동차를 비롯한 기존 주도주에서 위안화 절상 수혜주로 투자자 관심을 좀 유도하는 즉 포트폴리오 조정을 계기로 앞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은 전고점을 앞두고 단기 급등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8일째 국내 주식경판대에서 투자금이 유출되는 등 지수 상승과 함께 한미 압력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일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한 점으로 그러면서 볼 수 있듯이 위안화 절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었다는 점들을 감안할 경우 탄력적인 상승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위안화 절상을 계기로 시장 분위기는 계속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금 유입세는 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종목별 반등 시도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수보다는 종목의 추천을 맞추는 시장 대응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죠. 아까 기존 주도주 중심에서 중국 뭐 수혜주 쪽으로 조금 관심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외환의 절상 얘기가 나오면서 좀 그런 단추가 마련됐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많이 올라섰던 위안화 절상 수혜주들 모멘텀이 어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제 상승세 오늘은 조금 다들 내주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절상 폭이 3%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네. 원화 가치는 달러화에 대해 5에서 한 10%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환율만 본다면 국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위안화 절상 양날을 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위안화 절상이 그동안 고민스러웠던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으로 이제 엿볼 수 있는데요. 이를 감안한다면 중국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혜주를 이제 선정 또는 관심 가진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수혜가 클 수 있는 종목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위안화 절상으로 원화 절상 압력이 단기간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IT와 자동차를 비롯한 수출주보다는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군에 대한 관심도를 단기적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가운데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향상 및 중국 내수시장 활성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음식료, 의류, 화장품, 유통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위안화 절상과 증치세 환급률 인하 등으로 철강 가격 회복 또 기대해볼 수 있는 철강 업종에 대해서도 조정 시에 관심권에 두는 것은 여전히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안화 절상 수혜주 뭐 어제 많이 무슨 감자 넝쿨 캐듯이 이래저래 다 얽혀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어떤 쪽으로 압축해서 봐야 되는지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박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얘기 안이 들어볼 수 없겠죠. 어제 채권시장도 외환시장과 더불어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SK증권으로 가서 염상훈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환율이 하루 만에 30원 빠지면서 1110원도 어제 장중에 사실상 깨졌었는데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 환율은 8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유로화가 이제 다시 반락하는 모습을 반영을 하면서 여기 환율이 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현물화시장 같은 경우는 이와 별도로 또 다른 이슈가 지금 아침부터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은 1187원에서 88원 정도로 전일보다 한 16원 정도가량 오르면서 전일의 하락폭을 많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또 다른 뉴스라는 게 우리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에 결국 불발됐다. 이 소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지금 아침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거의 한 9시 전 이제 8시 58분 정도에 이제 긴급 속보로 올라온 뉴스가 있는데요. 네네. 현재 이제 외은 지점에 선물한 포지션 한도가 지난번에 이제 250% 외은 지점 같은 경우 250%로 제한이 되었고 국내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50%로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이만큼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제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유로존에서 좀 문제가 좀 많긴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선물한 규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막 환율이 뭐 1260원을 넘어가고 70원까지 넘어가는 네네.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이제 또 다시 한번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외환지점 선물한 포지션 한도 250%에서 추가적인 축소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언급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김욱부 재정부 이제 국제금융국장 입에서 직접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거의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미 뉴스로 나온 상태고요. 네. 일단은 재정부가 이제 굉장히 이 선물한 거래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칼날까지 들이대면서 좀 이렇게 강력하게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이제 외은 지점들의 본점과 지점 간 사이에 이중 장부가 있다는 소식까지도 이제 좀 포착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작성 여부도 이제 특별히 따로 감독을 하겠다라고까지 언급을 하면서 네. 외환 시장이 또 이제 급격히 놀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 그 여기환율의 상승분인 8원보다 훨씬 더 크게 오르는 한 16원, 17원 가량 오르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런 재정부의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좀 파악을 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막 급하게 내려서 뭐 얼마까지 더 내려가느냐 또 내리는 쪽에 대한 생각을 했다. 또 갑자기 오늘 또 선물한 규제 내기가 나오니까 곧바로 또 위쪽을 쳐다보게 돼서요. 아우, 서울 외환시장 얘기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채권시장은 정말 또 금리가 급등했었잖아요. 뭐 3년물 16BP, 5년물 11BP인가요? 그렇게 급등했었는데 역시 김중수 한은 총재 발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뭐 외환시장이랑 채권시장 모두 다 거의 난리가 났었는데요. 네. 그래도 그나마 외환시장은 이제 원화가 강한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뭐 큰 그런 무리는 없었겠지만 채권시장은 네. 정말 이제 크게 박살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되게 장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를 살펴본다면은
어떤 하나의 큰 악재가 갑자기 중간에 확 뛰어나오면서 이제 채권 금리가 갑자기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장중 내내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하락을 이제 반복해 가면서 금리가 이제 하루 종일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고채 3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3.88%로 그 전일자인 3.72%보다 이제 0.16%포인트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기획재정위가 열렸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한은 총재가 이곳에 출석을 했고요. 다양한 언급이 있으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물가에 대한 그런 경계심을 높이는 언급들이 쏟아져 나오긴 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좀 그나마 시장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문장 중 하나는 현재 이제 금융 완화 기조가 장기화가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격 급등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뭐 어제 하루 종일 한은 총재의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점점 채권시장의 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기준에서 이제도 시장은 벌써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3분기 내로 단행될 것이라고 이제 거의 좀 확신을 하는 분위기가 좀 생기는 가운데 이제 인상폭도 25BP가 아니라 0.5%포인트, 50BP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에 그런 큰 이제 금리 급등폭을 좀 반영이 되면서 일부 이제 소폭이지만 이제 금리가 하락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환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 현재 상황과 함께 향후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SK증권 투자 전략팀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증시의 큰 그림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정 가운데 서서 양쪽을 한번 내다보는 시간. 한 번쯤은 좀 숨을 고를 필요도 있겠죠. 매일매일 증시를 따라가는 것보다 긴 호흡을 갖고 언제나 좀 증시의 큰 그림을 얘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이진우 NH투자선물리서치센터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MSCI 불발, 뭐 위안화 효과 재평가 이래저래 오늘 약세로 출발하는 것 같은데 가장 아쉬웠던 게 아마 뉴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위안화 절산 가능성에 대한 고리가 뉴욕에서부터 끊어지 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뉴욕 증시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로서는 좀 어제 뉴욕 증시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흐름이었을 것입니다. 뭐랄까요, 참 개장 초 100포인트 가까운 다우지수의 급등세. 네. 한번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일간 차트를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네. 어제 사실상 지난 4월달 고점에서부터 지난 6월 8일날 저점까지 이 급락세에 대한 그 낙폭에 대한 절반 50% 1,500포인트도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1,600포인트까지도 한번 노려보자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위로 꼬리가 길게 달렸죠. 예. 한번 30분 차트 보신다면은 여기서 개장 초 30분 차트를 보면은 뭐 개장 초 아주 뭐 급등 출발입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쇄도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한번 참 어제 저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안화 절상이 왜 호재입니까? 왜 주가가 올라야 되고 왜 환율이 떨어지는 재료죠라고 했을 때 좀 대답이 궁했습니다. 직관적으로 왜 위안화 절상이 이렇게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이 환호할 만한 재료인가 그런 부분인데요. 네. 어제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 시황이 재밌습니다. 개장 초에 이렇게 오르니까 왜 올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만큼 어떤 경기 침체를 벗어났다는 중국의 자신감이다. 또 그만큼 위안화의 구매력이 높아지는 만큼 중국의 원자재 수요도 는다. 뭐 이것이 결국 더 경기 회복을 더 견인한다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뭐 그냥 위안화 가치가 올라서 이렇게 뭐 기름이 되었건 원자재가 되었건 뭐 값이 좀 싸졌다는 측면에서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많이 사줄지 그건 의문입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또 오후에 막 장이 밀리니까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코노미스트들이 결국 이렇게 돼봐야 중국산 제품만 비싸져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라 말입니다. 네. 결국 사후 약방문격으로 장이 흐르고 나서 뭐 이런 거 아니냐 하는 거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즉시 뉴욕은 뉴욕이다.
진짜 선수들은 뉴욕에 있다는 것이죠. 아시아도 급등하고 유럽 증시도 이렇게 일제히 동반 상승하고 끝났습니다만 뉴욕은 개장 초 급등을 하니까 그중에 선수급들은 얘기한 거죠. 너희들 왜 사지? 뭐가 좋아진 거지? 지금 그 분위기 아니거든. 네, 그런 분위기 아니거든 하면서 자기들은 들고 있던 거 던졌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참 그래서 일단 뭐 교통 정리를 또 뉴욕에서 해준 것 같습니다. 좀 네. 과속한 거 아니냐.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된다. 이것이 왜 호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던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여쭤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예. 한율 중국에서 위안화 유연성 확대 조치를 정말로 절상의 의미로 보시는 거지. 지금 인민은행에서 위안화 절상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환율 를 유연하게 확대하겠다 이렇게 유연성을 네. 확대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확한 지적이세요. 뭐 이 친구들이 꼭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중국 인민은행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글아놨다가 올리는 식입니다. 네. 꽤나 이 재료 자체는 묵직한 재료인데요.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은 방금 엘리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겁니다.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즉 거기서 이미 2005년에 도입했던 그 복수통화바스켓 제도에 따른 관리변동 환율제로 다시 가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안화 환율을 그동안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보신다면은 뭐 과거 이렇게 우리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 뭐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2005년 저때 1달러당 8.28 위안에서 8.11로 한 2.1% 정도 평가 절상했습니다. 네. 저때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를 도입했는데 저때 이제 바스켓에 이제 한 11개 정도의 통화가 이렇게 가중평균을 된다는 얘기죠. 달러, 네. 유로, 엔 거기다 우리 원화까지 4대 주요 통화가 됐고 나머지 네. 호주 달러를 비롯한 주요 이제 통화들이 들어갔습니다. 자, 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예요. 인민은행이 그 다음날 계속해서 또 새로운 성명을 발표해서 위안화가 꼭 절상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절하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저 복수통화 바스켓을 구성하는 통화들이 예를 들어서 전부 달러가 유난히 강세로 간다. 나머지 네. 통화들이 약세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반영해서 위안화가 약세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최근 들어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좀 심각해지니까 6.82에서 6.83 사이에 묶어뒀습니다만 그걸 갖다 이제 다시 옛날처럼 가겠다 하는 얘기인데 일단 시장은 이것을 갖다 절상을 시사하는 것으로 봤다라는 것인데 이래저래 뭐 루비니 교수를 비롯해서 그리고 인민 중국의 여러 어떤 기관 또 월가의 매사기 좋은 선수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이번 주말에 토론토에서 또 G20 회의가 네. 열리는데 후진타오 수석이 가서 또 얼마나 시달리겠느냐 위안화 절상하라고 거기에 앞서서 슬쩍 이렇게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유로화 급락으로 인해서 위안화는 달러에 묶여있다 보니까 유로화 대비로는 한 16 내지 17% 이미 절상된 상황이란 말이죠. 네. 오히려 이렇게 복수통화 바스켓제도 오히려 환율 유연성을 제고한다 이런 측면으로 가서 위안화를 갖다가 시장 흐름에 따라서 달러 대비 약세로도 갖고 갈 수도 있다 하는 거는데 네.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뭐 위안화가 좀 절상되는 그런 모습은 슬쩍 보이겠죠. 주말 이후에 한번 보셔야 되겠고 중국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눈 찌르는 짓 안 하는 나라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결코 뭐 세계 경제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뭐 손해보겠다. 네.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네. 좀 한번 이렇게 어제는 흥분했지만 이제 시장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냉정한 분석으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도 냉정함을 보여주며 예, 8거래일만에 일단 순매도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인데 네. 환율 얘기를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네. 전에는 뭐 1200원이 뚫리네 만에 하면서 방어를 해주네 해서 막 위쪽에서 얘기를 하다가 네. 예, 어제 같은 경우 하루 만에 30원이 빠지니까 또 이거 뭐 아래쪽으로 너무 내려가서 원화에 또 초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어느 쪽 장단에 아직까지도 춤을 어디에 맞춰서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한 번씩 가다 보면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한번 확대돼서 그 변동성이 좀처럼 죽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서울 외환시장이 그런 딱 경우인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은 결국 시장이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볼레벨은 단숨에 본다라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어제 다 가버렸습니다. 어제 차트 보시면은 지금 제가 끄어놓은 그 피보나치 레벨들은 뭐냐 하면은 네. 지난 4월 26일 날 1102원 60전 금년도에서 연저점이죠. 네. 그러다가 5월 25일 전날은 또 북한이 뭐 전군 전투태세 뭐 명령을 내렸다는 등 이렇게 하면서 또 지정학적 위험 고조해서 또 시장이 또 롱으로 흥분하다가 매도 개입도 나오면서 1277원에서 막힌 흐름. 네. 자, 저기에 대해서
저급등, 단기급등에 대해서 조정 차원에서는 우리가 맥시로 볼 수 있었던 게 1170원이었습니다. 그걸 어제 다 봐버렸다는 얘기죠. 네. 어제 장중에 뭐 1169원대까지도 잠시 밀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네. 만약에 오늘 뉴욕도 밤사이에 오르고 유로가 좀 더 올랐더라면은 시장은 또 이렇게 멈춰야 할 레벨에서 안 멈추고 조금 더 갔다가 오죠. 어릴 때 왜 우리 하는 게임 중에 금 밟으면 죽는 게임. 그런데 가끔 예. 금 넘어갈 때가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럴 뻔 했으나 뉴욕이 과속이다라고 이렇게 교통경찰관이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나타났네요. 그런 네. 상황이고 유로도 기술적인 어떤 반등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의 유로 상승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 어제 밤사이에 또 나타나면서 오늘 이렇게 또 1170원에서 이렇게 막히고 지금 1189원까지 한번 갔다가 뭐 1184원, 5원 여기서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참여자들의 마인드는 급격하게 또 아래쪽으로 기울었어요. 기울었으나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서 주가가 돌고 있고 네. 외국인도 사는 척하다가 지금 다시 또 판다 하는 부분 네. 과연 마지막까지 순매수인지 순매도인지 한번 봐주셔야 되고 이래저래 주말이 뭐 G20도 끼어있고 합니다만 네. 이번 주에 FMC도 있고 결국 이번 주말이 한 2주 그냥 이렇게 숨 좀 돌리면서 넘어가게 했습니다만 이번 주말에 또 이래저래 좋은 의미가 되건 나쁜 의미가 되건 고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또 긴장 모드로 가셔야 되겠네요. 네. 아우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오늘 장은 뭔가요? 약간 정신 차리는 그런 장인 것 같은데. 오늘 장보다도 어제 장이 전반적으로 예. 뭐냐 하면 일단 줄부터 서고 보자였습니다. 예. 왜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뭐 주가 가고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뭐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일단 같이 줄을 섰거든요. 줄을 섰다가 지금 이제 오늘 현재 흐름은 지금 이 줄이 무슨 줄이에요라고 이제 서로 묻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정신 차리는 분위기고 마지막으로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코스피 월간 일목균형표입니다. 예, 코스피 월간 일목균형표 보시면은 네. 다른 것보다 저 구름대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구름대 상단을 갖다가 완전히 벗어나 줘야만이 이제 전고점 돌파를 얘기할 수도 있고 1800도 얘기할 수 있는 장이다. 저거 내가 확인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은 네. 저거는 결국 메이저들 선수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저걸 만들 수 있는 돈도 힘도 없다는 거 인정하시고 저거 돌파되면 쫓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아래쪽에 거래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모습 스타캐스틱에서 좀 다이버전스 형성이 나타나서 조금 이렇게 추세가 힘이 딸린다 하는 부분 요거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1740에서 좀 꽉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구름은 1740 위쪽으로는 없는데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예, 어제장, 오늘장 또 향후 어떻게 주말까지 지켜봐야 되는지 변수까지 잘 챙겨 들어봤습니다. 이진우 NH 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는 1726포인트이고요. 외국인은 일단은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50억 정도 팔고 있고 오늘 프로그램 쪽도 다 일제로 마이너스를 띄고 있네요. 이럴 때 언제나 개인들은 사죠. 오늘 1727포인트 정도에 와 있습니다. 코스닥은 다시 상승반전이 됐네요. 저는 잠시 마켓앤센정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